그러면은 이성수 씨 오늘 라천뮤직 어워즈에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네. 정말 뭐랄까요 70년대 어머님들이 입을 수 법한 아주 예쁜 꽃분홍 니트를 입고 오셨습니다. 네. 네, 시간 좀 쓰셨는 건가요? 네. 아 그렇군요. 혹시 의상 의논 같은 거를 어떤 분이 해주시나요? 신경 써주시는 분이 있나요? 아, 오늘 이 옷은요. 그 이 안에 셔츠는 동률 씨가 준 거고요. 아 그래요? 네. 선물로? 네. 오. 그리고 이 그러니까 입던 거를 줬어요. 아 입던 거 줘요? 그다고. 네. 네. 그다고. 이 니트는 동률 씨의 권유로 사게 됐어요. 같이. 아니. 옷을 동률 씨가 골라주나요? 네. 정재형 씨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패션 쪽으로 동률 씨가 굉장히 감각이 있죠. 저 베란다 프로젝트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동률 씨 옷 사러 가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라갔어요. 아, 네. 스케줄 이제 시간이 남을 때 네. 항상 동률 씨는 옷을 보러 다녀요. 정말요?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? 네. 어, 김동률 씨가 옷에 관심이 있어요? 아유. 어휴. 아, 뭐라고 좀, 변명이라도 좀. 오. 아, 제가 체형이 좀, 네. 뭐, 헤어스도 이해하시잖아요. 아 예, 충분히 이해하죠. 빌려온 옷을. 못 입죠, 못 입죠. 잘 못 입으니까, 네. 그냥 제가 사는데, 거기서 계속 구석에서 이 꽃분홍색 그 가디건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. 장수 씨가. 네, 그래서 마음이 있는 거지. 네네네네. 예, 네,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. 그렇군요. 이게 50% 세이다, 지금. 아, 아. 그러면 앞으로 2011년 패션 트렌드 김동윤 씨 좀 제안해 주시면 좀 알고 싶습니다. 예상하는 2010 입 아. 아이템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요. 오. 이적 씨 공연. 아, 예쁘네요. 티셔츠예요. 네네네. 그 제 동생이 디자인을 하고. 그렇죠. 네.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입고 왔어요. 내년엔 이게 강타하지 않을까. 아. 한정 수량이 얼마 안 남았대요. 그렇습니다.